안녕하세요, 피터 라이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쓰고 있는 그룹셋인 SRAM XS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큰 변화부터 보자면은 뒤에 카세트가 12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11단이었는데 한 단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12단이 됐죠. 뭐 칸판으로 해서 먼저 11단을 상용화를 시키긴 했지만 거기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한 단을 그냥 추가하고 좀더 얇게 만들었다면은 얘네는 기어비 자체를 이제 갈아엎는 좀 혁신적인 시도를 했고요. 하지만 11단과 프리윌 바디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XDR 허브를 써야 되고요. 기존에 11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 스플라인에 카세트를 하나씩 끼는 방식이었다면은 새로운 방식은 뒤쪽 여기 부분만 스플라인이 있고요. 나머지는 나사로 해서 결착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카세트가 이제 통으로 깎여 나오게 되고요. 통으로 깎여 나오기 때문에 좀더 가벼워질 수도 있고 뭐 12단으로 가면 한 장이 추가되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하지만 통으로 깎기 때문에 무게는 내려가고 강성이나 수명 같은 건좀더 올라갈 수 있죠. 11단을 쓰다 보면은 여기 이제 스플라인이 경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가 파여서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면은 아무래도 뒤쪽에 큰 코그의 스파인 자체는 파일 일이 별로 없죠. 근데 프리허브 바디 자체가 이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트레이너도 이걸 바꿔야 된다는 좀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는 XS라고 해서 얘네 고유의 생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MTB도 이제 같은 규격을 쓰고요. 뭐 드랍버 포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모든 무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앱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구동을 할수 있게 하는 건데요. 뭐 뒤뜨나 앞뜨 이제 쉬프팅 자체도 시마노에서는 싱크로나이즈 쉬프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인핸스 쉬프트라 그래서 앞뒤를 변경을 하면은 뒤뜰에서 한단뭐 내린다든지 올린다든지 해서 변속 충격을 좀 줄여주는 모드를 컴펜세인 모드라고 하고요. 또 다른 모드는 시퀀셜이라고 해서 뒤뜰만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면은 앞뒤도 자동으로 변속을 해주는 그런 모드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모드를 쓰고 있지 않고요. 왜냐면은 이제 변속을 할때 SRAM 얘네는 앞뒤를 변속하기 위해서 양쪽을 둘다 변속을 누르죠. 근데 한쪽을 누르고서 다른 쪽을 좀 늦게 떼주면은 좀 매뉴얼하게 싱크로 쉬프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변속을 하고요.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앞뒤만 변속을 하는. 왜냐면은 큰 기업이 변속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매뉴얼스럽게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레일러와 레버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하게 무선이기 때문에 디플라이 같은 유닛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요. 바로 헤드 유닛에 페어가 되기 때문에 좀더 심플하게 연결할 수 있죠. 드레일러와 레버 간에 연결해주는 선이 아예 없죠. 그래서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고요. 프레임에 뭐 구멍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이 없죠. 구동기 자체는 림브와 디브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고 있고요. 여기 유압 리저브 탱크가 뭐 시마노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크긴 합니다. 근데 여기 잡는 부분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서 뭐 라이딩 하다 보면 뭐 방해될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에어로저스 할때 이렇게 잡고 타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립감이 좀더 좋아진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작아지면 더 좋긴 하겠죠. 네, 유압 시스템 자체는 E5.1 5.1.fluid라는 걸 쓰는데요. SRAM에서 쓰는 거죠. 이 시스템 자체가 좀더 자동차랑 비슷하게 이쪽과 실린더를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요. 다른 시스템보다 블리딩을 해야 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이 오일 자체가 이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쓸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샵에 가져가서 작업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카세트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뭐 11단에서 12단으로 왔으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코그가 10T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6, 28, 33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10, 33의 경우에는 330%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레인지를 커버를 할수 있고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훨씬 더 촘촘하게 변속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다음은 체인링이 일체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체인링과 크랭크가 하나로 이제 성형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좀더 강성을 올릴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경량을 한 50에서 80g 정도를 세이브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이제 코그 이제 이빨이 닳았을 때 체인링만 교체를 할 수가 없고 이거를 전체를 보내서 교환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미터를 쓰고 있는데요. 이 파워미터도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링이 닳으면 파워미터까지도 교환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SRAM에서 이제 기존 이제 구매를 한 사람들한테 얘를 보내면은 새 거를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 드라이브 사이드만 하면은 이제 800불 정도로 파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사용자들은 얘를 보내면은 400불에 새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워미터와 아우터링, 이너링, 그리고 암까지 해서 400불에 교환을 하는 거면은 뭐 시마노 듀라 같은 경우에는 아우터링하고 이너를 사면은 한 250에서 300불 정도가 되죠. 그래서 뭐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가격 차이는 아니게 되겠고요. 따로 얘를 사기는 굉장히 비싸지만 뭐 교환을 해준다고 하면은 할인으로 뭐 파워미터 자체도 이제 야외에서 쓰는 전자기이기 때문에 새로 교환을 해준다면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뭐 물론 가격대가 비싸지는 건 사실입니다. 체인님 기어비 자체는 50, 37, 48, 35, 그리고 46, 33세 가지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작냐고 하실 수 있겠는데, 뭐, 이따가 제가 기어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이게 절대로 작은 기어비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체인의 위쪽이 평평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11단이나 다른 뭐 10단 체인을 보면은 여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위아래가 없는 체인들이 있었죠. 네, 12단으로 오면서 SRAM은 위쪽을 더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체인은 이제 10단보다 12단이 더 이제 촘촘하기 때문에 총 너비 자체는 줄였지만 위쪽에다 재료를 더 많이 넣으면서 강성이나 수명을 확보를 한 거죠. 네, 이 롤러 자체의 사이즈도 키웠기 때문에 체인의 수명도 훨씬 길어졌다 그러고요. 하지만 이 롤러를 키웠기 때문에 11단과 12단이 호환이 안 됩니다. 심지어 12단 이글과도 얘네는 호환이 안 되고요. 체인 링크를 보더라도 링크도 탑이 플랫한 걸볼수 있죠. 그래서 링크도 이제 이글 링크와 엑서스의 링크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비비 역시 새로운 규격을 선보입니다. 28.99mm의 DUV, 더 비비를 사용을 하는데요.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GXP 이제 비비 대비해서 더 나은 강성, 베어링 효율, 수명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베어링 사이즈가 좀더 커지는 거인 것 같긴 한데, BB는 BSA나 BB30, PF30, BB-Lite, Plus-P30A, 386BB가 들어가는 프레임에는 다 맞는 제품이 나온다고 하네요. BB90, 트랙이나 피날로 같이 이탈리안 드레드는 따로 어댑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트레일러의 이제 테인 텐션을 이제 조정하는 부분에는 유압 댐퍼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래블이나 이런 거를 이제 노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보통 드레일러 안에는 스프링을 써서 이 체인 텐션을 조절하는데 이 스텐 자체는 이 안에 오일이 들어있고 유압으로 체인 텐션을 조절하는 거죠. 네, 유압이기 때문에 이제 체인이 출렁거리는 거를 훨씬 잘 막아줄 수 있게 되겠고요. 좀더 효율적인 구동이 가능하고 좀더 조용한 변속을 한다 그러는데 그건 큰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SRAM 측에서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말을 하진 않지만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에 이제 아우터링과 이너링의 차이가 13T로 나옵니다. 보통 앞 드레일러의 리미트가 한 16T로 이제 시마노나 다른 SRAM도 원래 16T였죠. 그렇게 나왔던 거를 감안을 하면은 얘로 인해서 이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유압 댐퍼 때문에 이 사이즈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뭐 SRAM에서는 이제 아우터 체인링도 더 작아졌기 때문에 이너를 변속할 일이 더 적어졌고, 그다음에 뒤쪽 카세트도 넓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유압 댐퍼 때문에 이 차이가 적게 나는 것 같고요. 물론 아우터와 이너의 차이가 적은 게 변속 충격은 좀더 작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뭐 굳이 이제 더 크게 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뭐 크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과는 좀 다른 차이긴 하죠. 미세 조정의 경우에는 시마노처럼 요 안에 버튼이 있어서요. 네, 이거를 눌러서 라이딩 중에도 미세 조정을 할수 있고요. 또 중간에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꺼내면은 라이딩 하는 중간에도 얘네 변속하는 거를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기어비에 대해서는 좀더할 얘기가 많을 텐데요. 일단 카세트를 보시면은 SRAM의 XS 레드는 세 가지로 나오죠. 10, 26, 10, 28, 10, 33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10, 26의 경우에는 이제 1T씩 올라가는 구간이 7개나 있고요. 그리고 10, 28의 경우에는 1T씩 올라가는 게 역시 7개가 있고, 하지만 10, 33의 경우에는 1T씩 점프하는 게 5개가 있고요. 보통 원래 나오던 카세트를 보면은 11, 25부터 뭐 11, 34까지 나오는데,
제가 쓰던 거는 11, 28이기 때문에 1T씩 점프하는 게 네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레인지로 보면은 255%를 커버할 수 있는 네, 11에서 28이 되겠죠. 원래 이제 11, 28을 쓰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10, 26을 쓰더라도 레인지는 올라가고 1T씩 올라가는 구간은 훨씬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네, 50, 34를 쓰고 뒤에 카세트로는 11, 28을 썼었기 때문에 기어비가 최저는 1.21이 됐고요. 4.55까지를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기어비는 이거랑 최대한 같으면서도 네, 코그가 하나 더 올라가서 더 촘촘하게 될 수 있게 4633과 1028을 원했었는데요. 이제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크랭크 그리고 카세트 경우에는 중간 카세트죠. 이렇게 했을 때는 기어비가 1.17부터 4.46까지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쉬운 기어는 약간 더 쉬워지고 더 빠른 기어는 약간 더 빨라지는 효과를 얻으면서도 네, 안에는 1T씩 점프하는 게 7개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완차로 출시되는 네, 제 자전거는 현재는 4835에서 중간 크랭크와 1033, 그러니까 가장 큰 카세트로 달고 나와서 기어비 면으로는 1.06부터 4.8까지 굉장히 큰 기어비를 커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쉬운 기어비는 훨씬 더 쉬워졌고 빠른 기어비는 훨씬 더 빨라졌지만 이걸 12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옛날 컴팩트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덜 촘촘한 그런 식의 기어비를 이제 주게 됩니다. 완차로 사면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룹셀을 따로 사시는 분들은 4633에 1028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왜냐면 컴팩에서 쓰는 게 이거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촘촘해지기도 하고 솔직히 기어비가 이제 4.55를 넘어가면 감당할 수 있는 동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내리막에서는 페달링 하는 것보다는 몸을 수그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수그리거나 앞사람을 따라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 기어비도 필요가 없으면서 어필도 무난하게 커버할 수 있는 네, 4633에 1028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괜찮은 기어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셋을 추천을 하느냐 하면은 네, 저는 현재로서는 네, 가장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마노에서 12단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사셔도 네, 상관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네, 가장 진보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라고 할 거는 일단 가격이 되겠고요. 굉장히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룹셋만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완차로 사기는 좀 괜찮게 나온 편이라서 네, 이 그룹셋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로서는 완차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두 번째는 뭐 후드 레버가 커서 이런 게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적인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크랭크가 은색인 게 훨씬 이쁘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 하기 때문에 스램 크랭크를 더 좋아하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시스템보다 약간 네, 소리가 더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신경 쓰진 않는 편인데 캄파뇰로나 뭐 이런 걸 쓰셨던 분들은 이제 체인 변속 갈 때 소리가 좀 크게 난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동계 면에서는 네,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